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504페이지요. 건축법 여기 할 차례입니다. 공법 중에서 사실은 제일 쉬운 과목이 법이 건축법이에요. 건축법하고 주택법이에요. 건축물에 관련된 건 정말 단순해요. 그냥 암기를 하면 돼요. 몇 가지 중요한 거. 그래서 건축물에 관련된 건 그냥 암기하자.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데가 여기인데, 하여튼 건축법에서 일곱 문제 나오고 주택법에서 일곱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14문제 중에서 최소한 10문제는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14문제 중에서 몇 문제 맞춰야 된다고요? 10문제.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13문제, 14문제 거의 다 맞춰야 돼요. 여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뭐 이해할 것도 없고 그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외우면 돼요. 그리고 자, 건축물에 관련된 용어가 처음 나오니까 요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 그것만 딱 알고 들어가시면 좀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사세요. 나 공법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건축법 잘하면 돼. 건축법, 주택법. 문장인지 알죠? 가봐요. 건축법의 적용 범위부터 나옵니다. 이게 용어 정의인데, 자, 첫 번째, 건축법은 일정한 물건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대상물입니다. 건축법은 일정한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그 대표적인 적용물이 뭐냐면 건축물이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이 꼭 있어야 돼요. 지붕이 꼭 있어.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 될 수가 없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물까지도 건축물이고요. 또 지하나 고가, 여기에다도 줄을 한번 거보세요. 지하나 고가에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같은 것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 그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건축물은 이거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건축물이란 부동산 중에 하나니까 토지상에 이렇게 토지상에 정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정착되어 있어야 되냐면 지붕은 꼭 있어야 돼요. 지붕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지붕이 있는 게 기둥이나 벽에 의해서 이렇게 토지에 정착된 구조물, 요거는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과 같은 대지 안에 있다면 지붕이 없어도 이 건축물에 모한 것까지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이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대지는 이렇게 토지상을 이야기하는 게 원칙인데, 건축법에서는 이 대지의 범위가 지하나 고가까지도 확장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하나 고가에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물이 된다는 거. 자, 2번 보면, 자, 이러한 건축물이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에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첫 번째가 문화재입니다. 지정, 가지정, 문화재. 문화재에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두 번째가 철도나 계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시설이다. 이걸 줄여서 철도 관련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3번에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뭐 톨게이트 얘기하고요. 4번에 보면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예요. 이런 거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앞잣다면 고철문이죠. 이게 별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거. 고철문 컨, 이렇게 외우면 돼요. 고철문 컨,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 관련 시설, 문화재,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앞잣다면 고철문. 고철문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건축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대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적용되는데, 대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다. 필지에다 동그라미를 땅 쳐놓으면 되죠. 그래서 건축법상 대지란 뭘 얘기합니까? 필지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필지 아마 공시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필지가 대지다. 이 얘기는 뭐냐? 이 대지가, 이 토지를 우리는 자 뭐라고 얘기한다? 필지로 보겠다.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필지는, 지적제도는 2차원 지적이죠. 그래서 자 지하나 공중은 표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서는 필지를 대지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자 어디까지? 지하나 고가까지도 대지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라는 얘기였었고, 또 한 가지 알아둘 건 일필일대지인데 예외적으로 건축법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한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3번에 보면 일정한 공작물에 대해서도 건축법은 적용이 되고, 넘겨보시면 건축설비에 대해서도 건축법은 적용이 됩니다. 중요한 건 요 두 가지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대상행위예요.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행위, 첫 번째가 건축입니다. 건축행위에 건축법은 적용되는데 건축물에 건축이에요. 건축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건축물.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 건축물의 건축.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합니다.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얘기하고요. 자, 2번에다 줄을 그세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요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신축은 대지에다가 이렇게 대지 위에다가 이렇게 알면 돼요. 주된 건축물,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축이 된다. 증축까지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아무거나 하나 늘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축이에요. 그래서 얘는 대지 면적을 늘리면 안 되죠. 건축은 건축물과 관련된 거예요. 건축물의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층수 아무거나 하나 늘리면 뭐가 된다고요? 증축. 이번에는 개축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합니다. 철거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 개축이고요. 재축은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실해요. 멸실에다 동그라미 치고,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면 재축이에요. 그러면 개축과 재축의 차이는 철거하고 멸실이에요. 공통점은 같은 대지에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한다는 거.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한다. 즉 건축물은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건축은 대지는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 대지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대지에 관련돼서 언급이 되면 안 돼. 자, 그래서 개축, 재축은, 개축은 철거, 재축은 뭐라고요? 멸실. 좋아요. 이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해요. 안 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전이에요. 이전. 주요 구조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밑에 보면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이렇게 나오죠. 예,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 쉽지. 이거는 그냥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지 보내주기,
바지 보내주기가 주요 구조부예요. 바가 뭐냐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니까 바닥이겠죠. 생각해보면 돼요. 지는 지붕틀이고 보는 보, 내는 내력벽, 주는 주계단, 기는 기둥이겠죠. 그렇죠? 너무 쉬운 거잖아. 그래서 이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대지를 옮기면 안 됩니다. 같은 대지에서 건축물을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전. 좋아요. 이번에는 대수선이에요. 자, 건축 행위뿐만이 아니라 대수선 행위에 대해서도 건축법은 적용이 됩니다.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이건 뭐 주요 구조부죠. 주요 구조부 등의 구조나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서라는 것, 수선 변경 증서라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게 대수선입니다. 1번, 내력벽을 증서 해체하거나 그 내력벽 면적을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서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볼을 증서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증서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끝났지 뭐 벌써. 이렇게 딱 보니까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 이런 얘기예요. 주요 구조부 등의 구조를 건디는데, 자, 이제 주요 구조부에 관련된 거 보면 주요 구조부를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주요 구조부를 증설하고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은 주요 구조부를 뭐 하는 거? 증설, 해체하는 것 무조건 되고 대수선이에요. 주요 구조부를 증설, 해체합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대수선. 근데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게 대수선이 되려면 여기에는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내력벽이라면, 내력벽이라면 얼마 이상을?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지 대수선이 되고요. 보나 기둥이나 지붕틀 같은 거 있죠? 이거를 몇 개 이상, 각각 3개 이상 수선 변경해야지 대수선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읽은 거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만 알면 돼요. 주요 구조부를 뭐 하는 거? 증설, 해체하는 거, 대수선. 수선 변경하는 게 대수선이 되려면 내력벽은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기둥보, 지붕틀은 각각 몇 개 이상? 3개 이상.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벽은 주요 구조부일까요? 아닐까요? 벽은? 벽은 주요 구조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벽 없잖아. 바지, 보내, 주기. 바지, 보내, 주기. 이게 주요 구조부라고 그랬잖아요. 벽은 없잖아. 내력벽이어야지 주요 구조부지. 벽은 주요 구조부 아니에요, 여러분? 바지, 보벽, 주기. 아니잖아. 바지, 보내, 주기. 여기가 주요 구조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벽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뭐를 만들기 위해서? 방화벽. 무슨 벽이요? 방화벽. 방화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 나와요. 요 부분이 나오면, 방화벽, 방화구역이라는 게 나오면,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다 뭐가 된다고요? 대수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요번에 주계단은 주요 구조부 맞아요. 주계단은 주요 구조부 맞는데 피난계단은 주요 구조부 아니죠. 특별 피난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얘 들어갑니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런 게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게 들어가면 무조건 되고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수선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방화벽을 만들기 위해서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뭐라는 거예요? 대수선. 자, 이번에는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건데
미간지구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셔야 돼요. 미간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대수선입니다. 자, 담장을 변경하는 것도 외부 형태 변경하는 거라 대수선이 돼요. 대신 꼭 어디에서 해야 돼? 미간지구. 그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색채 변경은 대수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알면 되고요. 3번 용도 변경입니다. 네,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용도 변경이에요. 용도 변경 잘 알아두셔야 돼. 자,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는 거, 이게 용도 변경이에요.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일정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무슨 행위라는 거예요? 용도 변경 행위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시설군이 있어요.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이렇게 아홉 개의 시설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용도를 묶어놓은 거, 그게 군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산은 산업 등 시설군이, 무슨 등 시설군이요? 산업 등 시설군. 그래서 용도 중에서 산업하고 관련된 거, 산업, 산업이니까 일단 뭐 공장 같은 거 여기 들어오겠죠. 공장, 창고 시설 여기 당연히 들어옵니다. 자, 옆에 운수 시설에 좀 이렇게 줄을 거 놓으세요. 운수 시설. 자, 우리 운수 산업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예, 운수 산업. 그래서 운수 시설은 어디에 들어간다? 산업 등 시설군. 뭐 그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라든지 자원 순환 관련 시설 같은 거 있죠? 요게 산업 등 시설군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묘지 관련 시설하고, 무슨 시설하고요? 묘지 관련 시설하고 장례식장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산업 등 시설. 자, 그래서 묘지 관련 시설하고 장례식장은 산업 등 시설군에 들어간다는 걸 외워야 돼요. 너무 쉬워. 이거 이렇게 외워. 자, 묘지하고 장례식장은 주로 어디에 있죠? 산에 있어요. 산에. 묘지하고 장례식장은 주로 어디에 있다고? 산에 있다고. 이렇게 외우라고. 그렇죠? 네, 묘지하고 장례식장이 바다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묘지하고 장례식장은 주로 어디에 있다고요? 산. 외우세요 지금. 그 다음에 저는 전기통신시설군이에요. 전기통신시설군이니까 방송통신시설 여기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전이니까 발전시설 들어오겠죠.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문화 집회시설군 좀 외우셔야 되는데, 문화 집회시설군은 용도 중에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문화활동하는 거 묶어놓은 게 문화 집회시설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 여기 당연히 들어오는 거 당연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갑니다. 자, 위락시설. 무슨 시설이요? 위락시설 여기 들어와요. 위락시설. 자, 위락시설은 좀 있으면 배우게 돼요. 술 마시고 춤추고 노름하는 시설이에요. 위락시설은 술 마시고 춤추고 노름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술 마실 때 혼자 안 마시잖아요. 그거 같이 뭐 먹죠? 노름할 때도 꼭 여러 사람이 있어야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락시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문화 집회시설군. 그 다음에 종교시설. 무슨 시설이요? 종교시설. 맞잖아요. 같은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이렇게 종교의식 갖는 게 종교시설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교시설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문화 집회시설군. 그 다음에 관광 휴게시설. 관광 휴게시설도 어디에 들어가요? 문화 집회시설군. 관광 휴게시설 같은 경우도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자, 그래서 위락시설 잘 좀 알아두시고, 위락시설이 문화집회시설군에 들어간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종교시설이나 관광휴게시설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쵸? 예, 요 위락시설,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 이런 데 가려면
문 열고 들어가야 돼요. 문도 잘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 시설 보는 게 있다고요. 위락시설,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 자, 이번에는 영업시설군 잘 알아두세요. 영업을 하기 위한 거죠. 영업. 그러니까 뭐 당연히 판매시설 여기 들어오겠죠.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여기에서 말하는 우는 운동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 숙박시설. 그 다음에 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이런 것도 다 영업시설군이에요. 영업시설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얘기죠. 영업부에 근무하는, 영업부에 근무하는 판운숙 씨. 판운숙 씨. 영업부에 근무하는 누구요? 판운숙 씨. 이 자가 어떤 얘기냐? 영업부에 근무하는데 판매도 잘해. 일도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운, 운동도 잘해. 그쵸? 그 다음에 숙, 숙은 잠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잠이 많은 건 얼굴도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부에 근무하는 누구는요? 판운숙 씨는 일도 잘해, 운동도 잘해, 얼굴도 예뻐. 다 가진 여자죠. 뭐 가진 여자라고요? 다 가진 여자. 그래서 영업부에 근무하는 다 가진 누구요? 판운숙 씨.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예. 요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좋을까요? 피곤할까요? 아, 진짜 피곤합니다. 하여튼 지만 잘났는지 알아요. 아우, 진짜 피곤해요. 그렇죠? 예. 어우, 아주 너무 피곤해요. 예. 이거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살아봐서 알아. 어우, 아주 이거 너무 피곤해요. 아주 피가 말라, 피가 말라. 예. 결혼했어? 안 했어? 예. 판운숙 씨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하면 안 돼. 운영인지 알지? 예. 가까이 하지도 마. 피곤하다 그 사람. 아우, 진짜 피곤해. 피를 말려, 피를 말려. 예. 다 가진 판운숙 씨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영업시설군. 아셨어? 예. 운이 뭐지 거기에서? 숙은. 그래요. 잘했어요. 이번에는 교육 및 복지시설군 나오죠? 거기에 의료시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무슨 시설이요? 의료시설이 어디에 들어가요? 교육 및 복지시설군. 자, 여러분 여기 봐봐. 우리 의사 되거나 간호사가 되려면 선서에, 선서 내용 아시지? 선서 하잖아요. 무슨 선서? 봉사, 희생, 박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극히 교육적이고 예, 복지적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의료시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교육 및 복지시설군. 뭐 교육연구시설 당연히 여기 들어갈 거고 복지 쪽이니까 노유자시설이나 수련시설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여기 들어갈 거고요. 다만 2종 중에 다중생활시설 있죠? 다중생활시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 근린생활시설군이 아니라 영업시설군. 다 가진 판운숙 씨야. 맞아요?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은 무조건 되고 용도변경시설군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영업시설군. 그거를 좀 잘 알고요. 주거 업무시설군이니까 주택 들어오겠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업무시설 당연히 여기 들어오는데 한 가지 알아둘 게 교정 및 군사시설이죠. 교정 및 군사시설 잘 아실 거 아니야. 교정시설은 이 교정시설 같은 게 대표적인 게 교도소 같은 거 아니에요. 잘 알잖아 교도소. 교도소 알아 몰라? 뭐 알 것 같은데. 많이 본 것 같은데 나 교도소에서. 자네 많이 본 것 같은데. 자네 혹시 204번 아니었었나? 204번? 204번 아니었어요? 아니요. 비슷했네. 204번하고 내가 본 친구하고. 교도소 같은 데가 뭐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깜빵에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맞아요?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자고. 많이 해봤잖아. 알잖아. 그러니까 얘는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맞아요? 이거를 반복하는 시설이죠. 죽도록 일만 하는 시설이죠. 죽도록 일만 한다. 주거 업무 시설군이라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야. 뭐 군대 가봤어? 군대 가봤냐고? 아니 군대도 안 갔어? 내가 여기서 본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그래. 그럼 잘 모르겠네. 아, 군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군대 포병 나왔는데 저는 포병에 딱 들어갔을 때요 한 2년 6개월 동안 포 엄청 쏠 줄 알았어요. 저 2년 6개월 동안 군 생활하면서 포 딱 한 번 쏴봤어요. 그럼 뭐 했냐? 마찬가지예요. 자요.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삽 들고 일하고 그리고 점심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 쏘겠지 생각하면 다시 또 점심 먹고 낮 들고 일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 먹어요. 그리고 자요. 그리고 또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낮 들고 일하고 또 점심 먹으면 삽 들고 일하고 하여튼 군 생활 2년 6개월 동안 평생 일할 거 다 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교정 및 군사시설 같은 경우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주거 업무시설군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기타 시설군에는 뭐가 있냐면 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용도변경시설군은 여러분 위에 있을수록 상위시설군 아래에 있을수록 하위시설군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위시설군을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요. 됐나요? 근데 이번에는 상위시설군에 있는 걸 아래에 있는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 한다고요? 신고해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 용도변경은 다 누가 관할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용도변경은 다 누가 관할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허가, 위 아래, 위 아래. 네, 그래요. 요즘 유명한 그 유행하는 노래 중에 하나 여러분 EXID라고 있어요. 위 아래 위 아래 뭐 이런 노래 나와요. 예, 가끔가다 노래도 좀 들으세요. 예, 그거 들을 때마다 이거를 생각하세요. 용도변경. 저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항상 용도변경 생각해요. 거기에서 한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위 아래 이건 이래요. 이렇게 위 아래 위 아래 이러고 할 때마다 위 그럴 때마다 뭐 한다고 저는 허가 아래 그러면 신고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뭐 이래요. 걔네들이 노래 그렇게 불러요. EXID예요.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그냥 용도변경 노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근데 이번에는 위아래가 아니라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변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같은 시설군이면 어떻게 하느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에 뭐를 신청하래요? 변경. 변경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래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할 때는 자 뭐만 신청하면 된다?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용도변경 이렇게 외우면 돼요. 용도변경은 다 누가 관할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위, 아래, 같은, 변경. 이렇게 알면 돼요. 위, 아래, 같은, 그래요. 그렇게 외우세요 꼭. 그래요. 이번에는 밑에 사용 승인의 규정 준용 나오죠? 허가나 신고 대상이래요. 그럼 위아래죠. 그쵸? 위아래. 허가나 신고 대상인데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사용 승인에 관해서는 사용 승인의 규정을 준용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얘기는 허가나 신고 대상 용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바뀐 용도로 쓰려면 쓰기 전에 뭘 받으라는 거예요? 사용 승인을 받아라. 그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번에는 허가 대상이에요. 허가 대상은 위로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허가 대상인 경우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에 관련된 설계 있죠. 그 설계만큼은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면 건축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면 용도가 나오죠. 너무 중요합니다. 용도 변경하고 건축물의 용도는 시험 문제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비슷한 구조나 이용 형태별로 묶어놓은 거, 분류해놓은 걸 우리는 건축물의 뭐라고 불러요? 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건축물의 용도는 자, 유사한 구조나 이용 목적별로 분류해놓은 거, 이게 용도인데, 첫 번째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도 구조나 이용 형태별로 나누면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 나번, 다중주택, 다중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다번, 다가구주택, 가구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라번, 공간이 있어요. 다중부터 갑니다. 다중은 여러 사람이,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중주택이다 보니까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니까 조그맣니다.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고 층수는 3층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단독주택은 3층을 넘어버리면 단독주택이 될 수가 없어요. 단독주택은 3층 이하인데 다중주택은 조그마하다 이거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다. 이것만 알면 되고, 다번에 보면 다가구주택이 나와요. 1번에 보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죠. 단독주택이니까 3계층 이하고요. 자, 1계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고요.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가구. 그럼 여러분, 다중하고 다가구 둘 다 단독주택이잖아. 근데 다중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조그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조그만 단독주택. 그래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고 3층 이하인 단독주택은 다중주택인 반면, 다가구주택은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세대는 19세대 이하여야 한다는 얘기고, 맞아요? 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계층 이하고, 자, 주택으로 쓰는 1계동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에도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세대에다 동그라미, 다세대, 기숙사가 있습니다. 아파트는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거기다 줄을 딱 고르면 돼요.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예요. 그럼 연립하고 다세대는 4계층 이하여야죠. 5계층 이상이 되면 뭐가 되니까? 아파트가 되니까 연립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주택으로 쓰이는 1계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이고 이하면 다세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구별하세요. 기숙사는 특정이에요.
특정한 학교, 특정한 공장에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공동치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갖추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있죠? 요게 기숙사예요. 자, 기숙사 뭐 이런 거 그냥 의미는 몰라도 되고요. 자, 보세요. 다 가구가 있고 다 세대가 있어요. 다가구는 단독, 다세대는 공동이에요. 구별하는 건 뭐냐? 층수예요. 자,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3계층 이하고 다세대는 4계층 이하다 이런 얘기죠. 단독과 공동을 구별하는 건 층수입니다. 자, 그리고 다자가 들어가면 주택으로 쓰는 1계동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다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다자가 들어가면. 맞아요? 그 다음에 연립 갑니다. 연립은 4계층 이하죠. 똑같은데 다세대하고 틀린 게 얘는 660제곱미터 초과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 3번에 보면 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4번에 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죠.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생활을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용하는 시설이,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아닙니까? 근데 1종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언젠가, 누구나 한 번쯤은 언젠가, 누구나 한 번쯤은 언젠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 있죠? 그게 1종이고, 2종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게 2종이에요. 자, 그렇게 딱 알고 가보면 갑니다. 4번. 식품, 자파,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즐거워보세요.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인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얼마 미만인 거?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이거는 1종이라는 거예요. 젊은이 슈퍼 가봤나? 슈퍼? 동네 슈퍼? 주로 뭐 사나? 거기서 뭐 사? 담배 사는 건 아니야 혹시? 과자 사? 담배 사고? 구름 과자? 그래요. 예. 여기요, 슈퍼 가요 안 가요? 가죠. 주로 뭐 삽니까? 담배 사요 또 이분도? 예. 그래요. 여기는 슈퍼 가세요 안 가세요? 가요? 담배 삽니까? 예. 여기 담배 사요? 예. 뭐 사요? 과자 같은 거 사죠? 그래요. 이렇게 1000제곱미터 미만의 일용품 파는 슈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몇 종이라고요? 1종이라고요. 누구나 한 번쯤 생활을 위해서 가서 이용한다고, 개인적으로.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4번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몇 종이겠어요? 아, 1종이죠. 이봐 젊은이, 목욕 가나? 목욕탕 가나? 언제 가나? 한 달에 한 번? 정해놓고 가? 아니, 떼끼면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정해놓고 가. 그냥 떼끼면 떼뱉기로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딱 정해놓고 가, 그런 데를. 떼끼면 가는 거죠? 예, 네, 그래요. 목욕탕 가시나요? 가요? 언제 가요? 아, 떼끼면 간다고 하세요. 떼뱉기로. 아유, 나 참. 목욕탕 가십니까? 안 가요? 아, 냄새나요. 좀 씻고 오세요, 좀. 아이고, 참. 예.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미용실 가요, 미용실? 언제 가요, 미용실? 파마 풀리면? 그래, 머리할 때 가는 거예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용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자, 한 가지 외웁니다. 4번. 의원자 들어가면 일종이에요. 뭐 들어가면요? 의원. 됐어요? 의원 몇 종이에요? 1종. 의원. 의원.
의원 몇 종이라고요? 자, 의원 그래 의원 예? 의원 몇 종이라고요? 치과 의원 한 의원 몇 종이라고요? 하여튼 의원자 들어가면 몇 종이라고? 1종. 그 정도 꼭 잘 알아두세요. 넘기세요. 이번에는 2종인데 공연장 같은 건데 500 미만인 공연장 몇 종이라고요? 2종. 500 미만인 공연장은 소극장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극장 그러면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대학로? 대학로 가보셨어요? 해와동 거기를요? 왜 갔어요? 대전에 살면서? 미쳤어 저도. 미친 거지. 아니 누구랑 갔어요 거기? 솔직히 얘기하세요. 누구랑 갔어요? 누구랑 갔냐고요? 네. 그래요? 예. 네. 거 봐요. 이렇게 소극장 대학로가 해와동에 있거든요. 해와동에 있는데 거기에 소극장들이 되게 많아요. 서울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극이나 뭐 이렇게 공연 같은 거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보러 여기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이종은 은행지 알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게 몇 종이라고요? 2종. 그 다음에 종교 집회장인데 500 미만인 거 여러분 이렇게 우리 건물 중간에 보면 개척교회 같은 거 한 칸 차지해서 교회 같은 거 있는 거 보셨어? 예, 이거 500 미만인 종교 집회장이죠? 얘는 2종이에요. 거기 누가 가요? 그 종교 활동하는 사람이 가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종교가 없어요 저는요. 저는 무교예요. 무교 그랬더니 어느 분은 무를 숭상합니까 그래요. 근데 아, 종교가 없다는 거죠. 예, 종교 있어 자네? 있어? 뭐야? 기독교야? 그래? 어, 그래? 모태신앙이야 또 그것도? 예. 어휴. 아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세요. 예, 그래요. 아유, 몰랐네요. 예. 자, 그거 500 미만인 종교집회장 몇 종이라고요? 2종.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냐고. 그래요. 좋아요. 그럼 밑에 쭉 보면 자, 중요한 거 갑니다. 4번에 보면 일반 음식점 나와요. 무슨 음식점이요? 여러분 일반 음식점은 몇 종이라고? 어느 분은 이거 일반 음식점 그러니까 1종인 줄 알아 이거를. 그래서 우리 이거를 바꿔요.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 이반 음식점으로. 그래서 자 이반 음식점은 예, 용도가 뭐라고요? 2종.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 원래 밥이나 식사나 이런 거는 집에서 해야죠. 집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려고 여기를 와요. 여기를 오게 되면 뭐 지금은 끝나면 바로 집에 가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시험이 가까우면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집에 이동하는 시간들을 아까워해요. 그래서 공부하시려고 학원에 남아서 공부하려고 아니면 독서실 가서 공부하려고 자 밥을 집에서 안 먹고 어디서 먹어요? 일반 음식점에서 먹게 돼요. 은행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은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이용하는 몇 종이라는 거예요? 2종. 나중에 연말이나 이런 데 되면 연말이나 이런 거 되면 회식 같은 거 하죠? 회식 같은 거 하잖아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일반 음식점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같은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 1년 송구영신 하려고 그쵸? 예, 모이는 곳 그런 곳이 일반 음식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의 용도는 몇 종이라고? 2종. 그 다음에 카본에 차본에 보면 장의사하고 동물병원 나오죠? 예, 장의사하고 동물병원은 몇 종이에요? 2종. 장의사가 1종이면 그 집안은 줄초상 나는 집안이라 안 돼요.
장의사는 몇 종이에요? 2종. 그리고 동물병원은 누가 갑니까? 동물병원은 동물이 가요? 아유 참 웃겨 죽겠네. 아니 동물이 나 감기 걸린 것 같네 치료해야지 그래서 동물이 갑니까 거기를? 이렇게 나 감기 걸렸나 봐. 동물이 그래요. 예. 개가 나 감기 걸렸나 봐. 아유 나 병원 가야지 치료하러. 그래서 동물이 동물병원 가요? 누가 가요? 어떤 사람이 가요? 그래요. 동물 키우는 사람이 동물 치료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병원은 몇 종이라고요? 2종이라고요. 근데 자네는 왜 누가 가나 그랬더니 왜 나를 봐 이렇게? 되게 짜증나네. 내가 개 같아 이 사람아? 웃겨 죽겠어? 아니, 동물병원 누가 가 그랬더니요. 나를 딱 봅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착하게 아주 순백한 눈빛으로 사람을 아주 개 취급하네 저 친구가. 조심해 하여튼. 자요. 밑에 보면 타번에 보면 독서실 나오죠? 독서실 몇 종이라고요? 누가 독서실 갑니까? 어떤 사람이요? 아 그러면 개가 가겠어요 독서실을? 아이고 이제 누가 가요? 공부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공부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는 게 독서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부하시잖아. 예. 공부 열심히 하려면 독서실에서 해야 돼. 그쵸?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보면 나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안 돼. 나는 공부는 꼭 집에서 해야 돼. 그래서 집에 가시는 분이 있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하다가 괜히 애들 때린다. 애 때려 애를.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데 애가 떠든다고. 너 엄마 공부하는 거 안 보여? 이렇게 떠들어? 이런 싸가지. 그러면서 막 애를 때려요. 그거는 엄마가 잘못된 거죠. 주택은 여러분 공부하는 데 아니야. 주택은 그냥 가족들끼리 됐어요? 거주 생활하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밥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곳이 주택이야 여러분. 거기 가서 공부하면 돼? 안 돼? 안 돼. 거기 갔는데 애들이 엄마 뭐 해줘 뭐 해줘 그러면 그거 해줘야 되는 곳이 주택이에요. 거기에서 괜히 공부하면서 너 엄마가 공부하는 거 안 보여? 이런 싸가지 없이 이러면서 때리면 그거는 지극히 공법답지 못한 행동인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 잘하고 싶으시면 집에 일찍 가지 마시고 끝나고 남은 다음에 이런 학원이나 이런 독서실 같은 데서 공부하세요. 집에 가면 아무래도 공부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경 쓸 게 많잖아. 거기는 주택은 용도가 주택이거든. 공부하는 용도가 아니라서 그래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행여 집에 가서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하면 남편이 와갖고 밥 좀 차려주세요. 그럼 밥 차려주세요. 괜히 학원에 항의 전화 와 남편한테. 우리 아내가 그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변했다고. 밥도 안 해주고 공부만 한다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애들한테도 전화 와요. 우리 엄마를 예전의 엄마로 다시 돌려주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저를 아주 괴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현상 벌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 좀 해주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용해야 돼. 이렇게 공법은 그런 걸 가르쳐줘요. 그쵸? 이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배우셔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배워야 되잖아요. 좀 있으면 학원이 교육 연구시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곳인 줄 알아요. 근데 여기를 주택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와갖고 수업 시작한 지 한 20분도 안 됐는데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거는 어디서 하고요? 주택에서 하시고. 그건 주택에서 여기 학원 오기 전에 집에서 하시고 여기 와서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기원은 뭐예요? 기원은 바둑 두는 데니까 누가 가요? 그래요.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얘는 몇 종이라고. 이해하셨냐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 형태로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거번에 보면 다중생활시설 나오죠?
다중생활시설인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미만인 거예요? 5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요거는 몇 종이라고요? 2종. 다중생활시설이 예전에 고시원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옆번에 더 번갑니다. 단란주점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미만인 거? 150제곱미터 미만인 단란주점은 몇 종이에요? 2종. 안마시술소하고 노래연습장은 몇 종이라고요? 노래연습장 몇 종이에요? 2종. 지금 여러분 지금은 다 괜찮아. 다 똑같아. 상관이 없는데 한 3월달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돼. 근데 이상하게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하고 약간씩 거리감을 두게 됩니다.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나는 공법을 20점을 맞았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5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20점을 맞은 사람이 50점 맞은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그 되게 이상해. 그 동안에는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상하게 나는 20점 맞았는데 그 친구가 50점 맞으면 괜히 걔가 얄미워. 그래놓고 누구를 찾게 되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찾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15점 맞은 사람, 17.5점 맞은 사람, 같이 20점 맞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50점 맞은 사람을 왕따를 시켜.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도 만나서 서로 위로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20점밖에 못 맞았네, 과락 맞았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그럽니다. 다 인생 즐겁게 살자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겠어? 그러면서 찾아가는 곳이 노래 연습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노래 연습장을 가게 됩니다. 됐어요? 가서 주로 어떤 노래 부르냐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막 이런 노래 불러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노래 부르면 마이크 딱 이어받아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니?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단합대회해요. 노래 연습장.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연습장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3월 이후에 가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같이 떨어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노래 연습장 잘 안 가고 열심히 학원에 남아서 공부하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다 60점 이상씩 맞아서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점수나 이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꼭 보세요. 20점도 여러 번 맞아봐야지 50점 맞는 법을 아는 거예요. 50점도 여러 번 맞아봐야지 7, 80점 맞는 법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성적에 연연해서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5, 60점 맞을 수가 없지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게 뛰어다닐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걷지도 못하잖아. 그쵸? 겨야지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20점 맞아봐야지 아 이렇게 공부하면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공부하면 20점 정도밖에 맞는 공부가 아니구나, 밖에 안 했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구나,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40점 맞으려면 지금의 공부한 것보다 배는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80점을 맞으려면 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 점검하시기 위해서라도 모의고사는 꼭 보세요. 좋아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나오죠? 우리 아까 500 미만인 공연장은 소극장 2종이라고 그랬죠? 근데 500 이상인 건 대극장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대전광역시에도 무슨 문화센터, 문화홀 이런 거 있나? 문화회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거는 다 뭐예요?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네, 그 중에 한 가지 알아둘 게 밥원, 동물원, 식물원.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용도가 뭐라고요? 문화 및
지폐 시설. 그 옆에 보면 수족관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수족관은 여러분 집 거실에 있는 어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쿠아리움이라고? 또 그런 것도 들어봤어요? 대전광역시에도 아쿠아리움 있어요? 있어요? 너 공부는 안 하고. 엄마, 너 주일, 일요일 날 되고 그러면 교회 가야지. 모태신앙 가진 애가 이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면 어떡해, 너? 안 가봤어? 있는 것만 알아? 또 교회 되니 너 열심히. 속삭이지 말고. 모태신앙이라면 너. 이런 데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웃겨 죽겠어. 하여튼 아쿠아리움 같은 거는 무남의 집회시설이에요, 여러분. 동물원 가면 동물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이 사람 구경하는 건지 사람이 동물 구경하러 온 건지 헷갈린다니까. 동물원, 식물원 뭐라고요? 무남이 집회시설 꼭 좀 알아두시고. 판매시설에 보면 답원에 상점 나오죠. 아까 천 미만인 일용품을 파는 상점은 몇 종이라고 그랬어요? 1종. 그럼 천 이상인 상점은 판매시설이에요. 판매시설. 그래서 여러분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거 들어보셨어? 예, 이런 거는 다 용도가 뭐라고요? 판매시설. 밑에 운수시설 나오나요? 자, 운수시설은 여객. 여객에다 동그라미 치면 사람들 운반하는 시설이 운수시설이에요.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같은 거. 됐어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 밑에 나오죠? 병원인데 사람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여러분. 사람 치료하는 병원은 용도가 뭐라고? 의료시설. 그러면 여기 한번 봐. 의원, 동물병원, 동물병원, 병원, 의료시설. 이게 빨리 나와야 돼. 근데 의원, 동물병원, 병원, 병원. 그러면 의료시설 이렇게 나와야지. 어느 분은 3종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예. 이해하셨어요? 예, 외우시고.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에 보면 학교, 뭐 당연히 학교, 유치원부터 대학 이런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답원에 보면 학원 나오죠. 학원, 학원인데 자동차 학원, 무도 학원은 뭐 된다고요? 제외. 그래서 넘겨보세요. 도서관 나와요. 도서관. 도서관은 여기 시립도서관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립도서관은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교육연구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교육연구시설이라는 거예요. 독서실은요? 돈 내죠. 몇 종이라고요? 2종. 이해하셨냐고? 그래요. 노유자 시설은 노인하고 어린이 관련된 시설이고요. 운동 밑에 보면 수련 시설 나오죠. 수련 시설은 주로 청소년 관련된 건데 답원에 보면 유스 호스텔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유스가 이거야. 유스. 청소년이라는 뜻이에요. 유스가. 이해하셨어요? 영어로 쓰면 유스. 그러니까 유스 호스텔은 용도가 뭐라고요? 수련 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은 다 아시지? 그 다음에 업무시설 보면 공공업무시설하고 일반업무시설이 있는데 일반업무시설에 2번에 보니까 오피스텔 나오죠? 오피스가 이거잖아. 오피스. 영어로 오피스. 사무실이죠? 사무실에서 뭐예요? 업무 보지. 그래서 오피스텔은 뭐라고? 업무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뭐 다 아실 수 있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다중생활시설인데 2종이 아닌 거. 그러면 500 이상인 다중생활시설은 용도가 뭐라는 거예요? 숙박시설. 500 미만인 건 2종, 500 이상인 건 숙박시설. 그쵸? 위락시설 갑니다. 단란주점인데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150 이상인 건 무슨 시설이라고요? 위락시설. 여러분 이렇게 외워. 150이잖아. 150 이상인 단란주점은 위락시설. 150 미만인 단란주점은 2종이야. 그쵸? 예. 그래서 단란주점에서 술 마시죠? 예, 술 마시는데
술값이 150만 원보다 작게 나오면 이중이야. 에? 특별한 날 술 한 잔 마신 거고, 맞아요? 술 마셨는데 술값이 150만 원 이상 나오면 이거는 죽자 살자 술 먹으러 간 거야. 문장인지 알아요? 그러면 무슨 시설이라고? 위락시설. 이해하셨어? 그래.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유흥주점이 술 마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시설이라고? 위락시설. 그 다음에 무도학원 찾으셨어? 무도학원 춤추는 거지? 무도장 무도학원. 여보게 젊은이, 대전광역시에서 물 좋은 나이트클럽 어디 이름이 뭔가? 세븐? 가봤나? 교회 다니 이 사람아,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여러분 세븐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걸 무도학원이라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위락 시설. 그 다음에 카지노 영업소 노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위락 시설은 이런 거예요. 술 마시고 춤추고 노름하는 거. 술 마시고 춤추고 노름하는 건 죽자 사자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용도가 뭐라고요? 위락 시설. 자, 공장은 제조업하는 거고요. 창고 시설은 물건, 사람이 아니라 물건 싸놓고 내보내고 하는 거. 그래서 집배송 시설 찾으셨어? 그거는 용도가 뭐고요? 창고. 사람 운반하는 건 운수, 물건 싸놓고 운반하는 건 창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1번에 보면 주유소. 이보게 젊은이, 주유소에 뭐 있나? 기름하고 가스 위험물 있는 거지? 그거 담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나오죠? 다 보면 자동차하고 관련된 건데, 4번에 보면 정비공장이죠. 공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정비공장은 제조하는 게 아니죠. 자동차 관련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학원 나오더라도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오죠. 아번에 보니까 끝에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라고?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은? 아, 여러분 동물원, 동물원에 동물이 많다고 사람이 많다고, 아까 사람이 많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동물원 식물원은 뭐라고? 문화 및 집회시설. 리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연순환 관련 시설, 하수등 처리 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분 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뭐 이런 거 얘기한다 이거죠. 예전에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니 쓰지 마, 그거 왜 없는 걸 왜 써? 뭐 설명해 주려고 그랬지. 근데 용도에 쓰레기 별로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원 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은 다 아시잖아. 교도소하고 군사 시설 맞죠? 예.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 다 알죠? 발전시설 다 알죠? 묘지 관련 시설 다 알죠? 예, 관광휴게시설 좀 신경 쓰는데, 관광휴게시설은 자 야외자 들어가면 관광휴게시설이죠. 관광하려면 집에 콕 박혀서는 안 되겠죠? 어디로 나가야 돼? 야외로. 그래서 야외음악당, 야외극장은 관광휴게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린이회관 이렇게 줄거놓고 알아두세요. 어린이회관, 지금의 대통령의 어머님 되시는 분 유경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전에는 유경재단에서 운영했어요 어린이회관. 그래서 거기에 무슨 전시물 같은 것도 많이 있어갖고 어린이회관은 노유자 시설이 아니라 관광 휴게 시설이다 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어린이회관이 뭐라고요? 관광 휴게 시설.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용도 여러분 되게 중요하니까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용도를 모르면 안 돼. 자, 적용 대상 지역 밑에 나오죠. 이건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